정말 오랜만이네 이 집. 지금 요루루가 없어졌는데 추억이나 젖어있을 때가 아니지. 일단 들어가자. 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요루가 없어졌다니.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요루루가 갑자기 아빠 얼굴을 보더니 감정이 격해져서 뛰쳐나갔다고? 네, 옛날 앨범도 보고 아빠 얼굴도 보더니 감정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랬구나. 리아,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오랜만이에요, 엄마.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 워낙 똑똑한 애라 위험한 곳은 잘 안 가는 거. 그랬죠. 요루루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이 집으로 돌아올 텐데, 내 생각엔 요루루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당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 내 얼굴 보기 불편하면 나 회사 사무실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잠깐 머무는 건데 집주인이 나가 살 순 없죠. 난 괜찮아요. 그래. 당신은 리아 방 써. 리아는 나랑 내 방에서 같이 자면 되니까. 알겠어요. 늦었으니까 먼저 올라가 볼게요. 리아야. 나? 창고 와서 새 이불 좀 꺼내와. 네 이불 안 빤 지 좀 됐잖아. 너희 엄마 마음이 불편할 텐데 몸이라도 편해야 하지 않겠니? 에휴, 알겠어요. 아우, 아빠는 무슨 이불을 이런 데에 놔두셨대. 아우, 에? 곰팡이 냄새나게. 아휴, 정말. 새 일부를 어디다 뒀더라? 쪽인가? 바스락. 어? 어? 뭐야? 설마 귀신? 바스락. 뭐야, 진짜 귀신인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저복. 저복. 뭐야? 살려주세요! 오빠 뭐해? 요루루?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사실 아까 놀라서 뛰쳐나가긴 했는데 내가 뭐 서울에 갈 곳이 있겠어? 그래서 그냥 창고에 숨어있었어. 그랬던 거구나. 난 너 없어진 줄 알고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엄마한테? 너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나갔잖아. 그래서 잠깐 네 폰 빌려서 엄마한테 연락했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셔. 그렇구나. 너 다시 돌아올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하셨는데 큰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되나? 요루루 뭐해? 빨리 가자니까. 오빠 잠깐만.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좋은 방법 말이야. 어? 오빠도 예전처럼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야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내 말대로 한 번만 해줘. 할 거지? 그래? 일단 난 계속 실종 상태인 거야. 오빤 여기서 날 못 찾은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은 이리 와봐. 어? 어?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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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난다. 속닥. 오. 어때? 굉장히 좋은 생각인다. 그럼 바로 실행에 옮겨줘. 와 가래 맛있다. 하이. 이제서야 겨우 당신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할 용기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가 봐. 당신이 날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당신과 닮은 것들만 찾아다녔으니 에휴, 몸이 찌뿌둥하네. 간밤에 잠을 잘못 잔다. 어? 왜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 또 꿈인가? 아, 맞아. 요루루를 찾으러 올라왔었지. 아, 일어났어요? 아, 이거 그냥 일찍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좀 그래서 아침 좀 준비해 왔어요. 리아 깨워서 같이 먹어요. 당신은 안 먹어? 당신이랑 리아 먹고 혼자 적당히 챙겨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이왕 차렸는데 두 번 차리는 것도 일이잖아? 아, 앉아있어. 알겠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마침 잘 내려왔네. 얼른 아침 먹자. 이런 시간부터 누구래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뭐라? 누가 분명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른 사람이라고 웬 편지가 있잖아. 아빠 웬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안 적혀 있고요. 편지?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어? 어? 아빠 요루루가 납치를 당했나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루루가 납치를 당했다니? 뭐? 그 편지 이리 줘봐. 빨리! 당신들의 딸 요루루는 내가 데리고 있다? 요루루를 무사히 다시 만나고 싶다면 오늘 저녁!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